오늘 약간 제주도 연돈 시스템으로 오늘 연돈 젠더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집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인성 논란 싫어요. 고1 때 왕따였지만 고2 때 엄친아인 친구가 생겨서 잘 챙겨줬어요. 그 뒤로 아무 탈 없이 잘 지냈고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졸업하니까 저만 연락하고 무리 두 명이 더 있는데 뒤에서 같이 세 명이서만 단톡하고 사나이로서 부끄러워요. 속상해서 남긴 걸까? 나한테? 부끄럽다고? 20살 돼봐 또 20살 때 그 또 친한 친구가 있어. 30 돼봐 30살에 또 친한 친구가 있어. 연애를 하잖아? 그럼 또 연애를 하는 친구들끼리 또 잘 지낸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은 또 유부녀 유부남끼리 또 잘 지내. 그러다가 또 애기가 생기잖아? 그러면 애엄마 애아빠끼리 또 잘 지내.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또 그리고 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넌 왕따는 맞네. 누나 보니까. 고마워 누나. 사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는데 간결하게 보내봤어요.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냥 뭐 웃자고 한 말이고 너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흐름에 맞는 환경에 맞는 또 친구가 또 생기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지 마. 이제 다음 예비 2번 가봅시다. 풍자씨 나도 고민이에요. 늙어가는 것 같아요. 진심 내일 당장 피부과 예약이라도 할까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빠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늙은 거는 벌써 늙었어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거 보니 또 그렇게 크나큰 고민은 아니다 사실. SH 오빠 고민은 사실 뭐 그렇게 크나큰 고민은 아니다 사실. 누구는 늙어가면서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쉴 때 오빠는 피부과 가서 땡기기라도 하잖아. 먹고 살만한 것이다. 감사해하라. 그런 또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네네. 결론은 배부른 소리였다.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아, 다음 예비 3번. 언니 제 남자친구가 조건도 성격도 외모도 너무 좋은데 키가 작고 비율이 똥이에요. 키까지 크길 바라면서 전 욕심이 너무 많은 거겠죠. 저는 랜드님에게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몸매가 너무 좋으신가요? 44 사이즈신가요? 뭐 콜라병 몸매이신가요? 아니면은 아가리를 닫도록 해요. 너무 부럽네요. 욕심이세요? 아니요. 결론은 랜드님은 배부른 소리였다. 랜드님 이쁜 사랑하셔라.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못 만난다. 니도 콜라병이 아니고 니도 전지현이 아니면 아가리를 닫아보자 라는 또 이렇게 조그마한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네네. 언니 오늘 고민 상담 날 같아서 저도 한번 말해볼게요. 고민 상담 날 아니에요. 네. 길냥이가 아파서 급하게 이동장을 사고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다행히 다녀와서 쌩쌩해지고 괜찮아졌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임시보도도 못해줘서 정말 죄책감이 커요. 되지도 않는 책임감이겠죠. 내가 댕댕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해 호의적이고 내가 모든 걸 도와주고 싶고 저 아이가 안쓰럽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모든 사연 있는 아이들을 본인이 다 도와줘야 되거든. 하지만 정댕댕님은 이 현실의 벽, 이 현실이 정말 어렵지만 정말 요만큼이라도 댕댕님이 실천을 하신 거야. 이 아이를 내가 케어를 하고 이 아이를 병원을 다녀옴으로써 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도록 본인이 힘을 써주고 본인이 실천을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댕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마음은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거든. 근데 그 와중에 또 내가 실천까지 했어. 그거면 되는 거야. 어떻게 모든 세상에 사연이 있는 아이들, 모든 세상에 안쓰러운 부기묘, 길냥이, 뭐 유기견들을 다 도울 수는 없거든. 굳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좋은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마지막까지 해피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21살 때 처음 알게 된 동생이 있습니다. 저랑 2살 차이고요.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20살이 되자마자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정말 제 이상형인데 다른 친구를 좋아해서 그냥 호감으로 지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옛날에 알던 동생인데 그때 당시 잠시 호감이 있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술을 많은 방송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냥 우리는 누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만났는데 또 잤어. 그리고 나가지고 나는 얘한테 호감인 감정을 느끼게 된 거야. 근데 얘도 나한테 호감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인원님은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 꼬였어. 서로가 진전될 수 있는 관계를 본인이 끊고
초크 광고기 때문에 벌써부터 거기서 막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남자도 술을 먹고 떡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모텔 간 것도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본인이 벌써부터 더 진전될 수 있는 관계를 본인이 싹 끊어버리고 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남자는 호감이 있더라도 시간이 가잖아? 그러면은 아, 저 누나는 나한테 호감이 없고 우리는 그냥 이런 사이니까 라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 남자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한다고 한들 나는 이게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언니 좀 어긋났다, 많이 어긋난 것 같다 라는 생각. 언니 저 진짜 고민이 있어요. 제가 29살입니다. 21살 이후로 처음 좋아하게 된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학원에 다니는데 제 뒷자리 남자가 얘가 너무 생각나요. 근데 계속 같은 반이라 제가 다가가면 수업 듣는 불편하고 도망갈까 봐 걱정되고 어떻게 다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홍지님이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도 있어. 솔직히 사탕을 줬었는데 걔가 저한테 초콜릿을 다시 줬었어요. 근데 그건 호의겠죠, 언니? 약간 그런 포인트 있을 때 던지는 게 좋아. 왠 줄 알아? 사랑도 타이밍이다. 왜냐면 네가 봐도 좋은 사람이면 다른 여자 눈에 봐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약간 사탕을 주고 뭐 초콜릿을 주고 받고 이럴 때 타이밍으로 딱 치고 들어가야지. 너 괜히 그러다가 딴 여자한테 뺏겨. 적극적인 여자, 야 매력적이야, 왜 이러고 있어? 가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있지라.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연애는 해봐야죠. 쟤도 공부하면서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0.01을 우리가 1%까지만 한번 끌어보자고. 시라노 연애 조작단으로서 할 수 있다고. 썸남이 있습니다. 바빠서 자주 안 만나고 3주 연락했는데 두 번 정도 만났어요. 만나서 스킨십은 하는데 관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돌직구리 나한테 관심 있어 물어보면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 아니 요즘 시대에 왜 이게 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효진님이 너무 좋아하나 봐. 근데 효진님이 좀 성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썸남인데 두 번 만났고 더군다나 3주 간격으로 만나고 막 이렇다면은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야. 근데 나는 한 번은 얘기 물어볼 것 같아. 뭔가 돌직구로 너 나한테 관심은 있어? 공격적인 말투보다 나는 너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근데 난 너의 생각이 궁금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 뭘 또 잘래야 언니. 아 나 이 언니 지금 죽겠네 진짜. 며칠 동안 뭘 할래야 언니. 쓰지 말라니까 자꾸 말해. 이런 거를 한번 그냥 스무스하게 대화로 넘어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는 돌싱이에요. 남자친구랑은 1년 넘게 만나긴 했는데요. 남친은 돌싱인 거 알면서도 저랑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친 부모님은 아직 모르세요. 나중에 알긴 하겠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글쎄 나는 이게 집분이님이 대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자친구분이 우선은 알고 있어. 그런데도 결혼 생각을 할 정도면 집분이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집분이님도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이거는 둘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인데 남자친구분이 먼저 얘기를 해야지 집분이님이 뭐 남자친구분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여보세요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우선 남자친구분이 스타트를 먼저 탁 끊어주시면은 둘이서 어떤 전제조건을 하여가 있어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우선은 신뢰가 중요해. 왜냐면은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많은 역경도 있을 거고 손을 꼭 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다들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설날 연휴 때문에 기니까 끼 떨고 먹고 놀고 다 하다가 갑자기 내일 월요일이니까 감정이 막 뭐야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지금 고민 상담이 밀려 있는 거야. 오늘 극한 직업 기절했다. 휴방은 오늘이었네.